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 이슈, 핫 단어,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재개발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규제 완화와 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얘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재개발이 활성화될 예정인데요. 올 하반기 재개발이 정말 확정이 되면 전국에서 가장 핫해지는 지역은 바로 이곳이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개발에 관심을 가지시고 있고요. 실제로 투자를 하시고 수익을 크게 보시고 있는 종목이 바로 재개발인데 그 중에서도 어느 지역에 투자하셔야 앞으로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또 가장 핫해지는 지역 어딘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남권에 있는 한강변의 멋진 야경을 보고 계신데요. 정말 모든 분들 거의 대부분의 로망이 한강변에 살면서 정말 멋진 야경을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그런 로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한강변의 가치가 살아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고가 아파트가 어디서 나오고 있죠? 바로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남입니다. 강남 테헤란로고요.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 또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완벽한 인프라를 갖춘 강남, 강남 불패의 신화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한강변에 강남권역에 거주한다라고 했을 때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신축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1000세대가 넘는 브랜드 대단지의 멋진 신축 아파트고요. 내부 공간도 굉장히 럭셔리하게 잘 돼 있죠. 보시는 것처럼 모든 투자자분들, 모든 주거를 꿈꾸는 분들의 공통적인 희망사항, 즉 한강변의 강남권역의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정말 소유자. 내가 이런 집을 갖고 있고요. 정말 내가 거주하면서 즐기면서 재산 가치까지 얻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 중에서 재개발이 돼서 정말 확실하게 바뀔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하반기에 공략해야 될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지역이 바로 어디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 하반기 투자자들에게 가장 핫해지는 지역, 또 가장 큰 수익과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지역 어디일까요?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앞서 말씀드렸죠. 강남권이면서 한강변에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의 변화를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광진구 자양동을 주목하시고 핫해지는 이유, 투자의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는데요. 리스크가 거의 없다, 제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큰 폭의 시세 차익을 줄 수 있는 지역, 또 선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미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권으로 바뀔 수 있는 여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강변에 역세권 재개발이 이제부터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고 될 예정이고요. 이런 개발이 정말 확정이 돼서 재개발이 확정돼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지역보다도 큰 수익률과 큰 그런 투자자들에게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올해 하반기 투자자들의 가장 핫해지는 지역, 공통적인 요소 세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강변의 가치, 한강변의 프리미엄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강남권입니다. 뭐 직접 강남은 아니지만 지하철역으로 한정거장, 차량으로 5분, 뭐 지하철역으로 한정거장이면 다리만 건너가시면 바로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압구정동이기 때문에 거의 준강남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신축 브랜드 아파트로서의 변화의 꿈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최고가 아파트 나오는 지역이 어디죠? 바로 다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건축에 관한 기대 심리는 여의도권요. 마포의 한강변 아파트, 또 흑석동에서도 최고가 아파트가 바로 한강변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가 될 수 있겠고요. 동부 이촌동과 한남 뉴타운 또한 용산이라는 뛰어난 입지도 입지지만 한강변 조망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 또 가장 최고가 아파트로 이름이 높은 반포권역에 있는 아파트, 또 압구정동 최근에 재건축 속도를 내면서 실거래가 평당 1억씩 찍은 지역이 바로 압구정동이죠. 바로 맞은편 쪽 성수동, 바로 옆이 마지막 남은 유일한 자양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동대교 청담동이면 넘어가시면 삼성동과 잠실권역, 그리고 또 압구정동 청담동 라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강변에 접하고 있으면서 한강변의 프리미엄, 또 강남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향후에 역세권 재개발로 인한 확실한 재개발 가치를 갖춘 지역으로서 가장 투자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투자의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떠한 투자의 3박자냐? 리스크는 거의 없고요. 향후 큰 폭의 시세 차익을 투자자들에게 줄 수 있는 지역이고, 향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강변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안전한 투자처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2호선과 7호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도심권, 강남권 접근성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두 번째로는 신축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축 주택에 대한 그런 희소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매가와 임대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까지는 저평가 돼 있다가 작년 하반기 올해부터 가격 상승폭이 빨라지고 있다. 그런 입지적인 강점과 개발 가치가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확실하고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한강변의 가치, 프리미엄,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오세훈 시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성수 전략정비구역 개발 속도, 삼성동과 잠실 마이센터의 개발의 그런 후광 효과와 직접적인 배후 주거단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이고 큰 시세 차익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한강변의 재개발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개발 지역입니다. 한강변의 마지막 남은 개발 예정지로서 향후 성수 전략정비구역 이후에 개발될 수 있는 차후 주자다. 또 일부 지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개발에 따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재개발 여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노도라든지 재개발에 대한 주민 동의율, 거기다가 속도까지 빨리 낼 수 있기 때문에 한강변의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강변 역세권 재개발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강변 조망권에 대한 그런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강변의 조망권에 따라 아파트 시세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조망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한강 조망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왜 그러느냐? 희소 가치가 있고 한강을 접한 곳은 집값이 높은 부천, 또 강남과 도심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도 있고요. 반포, 압구정, 청담, 삼성, 또 용산, 성수 지역 또한 앞으로 한강변에서 가장 높은 그런 시세를 보일 수 있는 지역이다. 한강변 50층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에서 재개발 사업들이 다시 활기를 띠고 앞으로 서울시와 성동구가 본격적인 재개발을 추진한다라는 내용들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양동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속도를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강변에는 자양동도 재건축, 재개발, 또 리모델링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7구역이 조합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노밀집주택 지역으로 구성돼 있지만 올 초에 아파트 청약 거의 500대 1 넘게 청약 경쟁률이 나왔고요. 재건축뿐만 아니고 리모델링, 우성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들, 재개발 사업들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자양동이 한강 접근성, 조망권과 한강변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시세 차익과 가치를 키울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더라도 앞으로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자양동의 투자 가치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세 가지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강남권입니다. 그리고 한강변이고요. 거기다가 재개발을 통해서 소액 투자, 뭐 2억 플러스 마이너스의 금액으로 투자를 하셔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브랜드 1,5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올 하반기서부터 정책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재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강변 프리미엄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자양동 제가 투자를 많이 추천드리고 많이 시켜드리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분들이 한 70% 정도는 본인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제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자제분들에게 정말 선물을 주신다고 했을 때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투자 핵심 포인트는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개발이 확실히 빨리 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포인트고요. 그런 투자 포인트는 저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비교 분석해서 직접 임장 활동도 같이 하셔서 투자하셨을 때는 정말 한강변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